삼성전자가 탄소 배출권 기반의 암호화폐 기업에다가 투자했어. 아, 요즘 탄소 배출권 관련된 코인에 대해서 요즘 핫하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 조사 중인데, NFT로도 발행을 하고 코인으로도 판매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매수매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이런 형식의 코인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좋은 건 뭐냐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올라가면 네네. 나도 올라간다. 아. 그리고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거 기업에게 팔아먹기 위한 용이다, 뭐라 뭐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메타 형식으로 요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술로 인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미 산 다음에 이게 가치가 올라가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 1대1 그 올라간다. 이제 스텝을 형식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형식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셔라. 네, 좀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묶어놓으면은 그냥 탄소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직접 내가 탄소 배출권을 사면 되는 되는데, 네네. 이걸 왜 암호화폐로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 코인이 뭐다? 탄소 배출권 기반 암호화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그냥 탄소권을 사서 들고 있으면 되지. 굳이 리스크 있게 그 암호화폐를 이용한다? 네, 맞아요. 그게 지금 핵심적인 이게 문제예요. 1대1로 교환이 되거나 진짜 내가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을 이제 구매하는데 이제 불편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냥 대체 상품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홍콩에서 달러 찍어낼 때 은행에다가 그 달러를 예치한 만큼 홍콩 달러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화폐를 찍어내는 이제 곳들이 뭐네 군데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출권만큼의 토큰이 발행이 된다면 뭐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자 다뤄드리려고 내용 준비 중입니다. 그럼 여기다 왜 삼성전자가 투자했을까?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하더라고요. 요걸 보면은 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산업에다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산 거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가 좀 암호화폐에다가 처음 투자하는 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FTX도 투자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암호화폐 쪽에다가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에서는 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 이용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이미 개발 열심히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코인만 없을 뿐, 토큰만 없을 뿐이지 사실 그 삼성전자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지금 계속 실사용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암호화폐, 삼성전자가 이쪽에다가 암호화폐 쪽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탄소권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다 투자했을 경우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면은 사실 이게 의미가 네, 없거든요. 그죠. 지금 야 탄소 배출권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코인 가상자산 투자를 해서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그 개미들이여 들어와라라고 한다고 들어올 개미가 없죠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의미 없고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똘똘했다면 미래에 그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고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좀 생각이 있다면. 네. 그다음에 그 요즘에 그 주식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빠진 거 맞지? 그쵸. 나름 열심히 빠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 마이너스 30%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비트코인 날라간 거는 사실 돈도 아니야. 왜요? 그 여기 보시면은 그들도 무피했다. 그 머스크가 87조, 베조스가 77조가 증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네네. 저 아저씨들이 이거 떨어지는 걸 알아도 네네, 안 팔아요. 팔 수가 없지. 못 팔지. 그리고 안 팔죠. 그렇죠. 팔 마음도 없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뭐좀더 하락할 것 같은데 굳이 팔 의미가 없죠. 맞아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니까. 이분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아서 고점 대비 뭐 이렇게 손해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 이 사람들 평단가는 어디예요? 저기 땅끝마을 그 염라대왕 옆자리잖아. 평단가가. 그리고 이제 세계 가장 돈 많은 부 50명의 총 자산이 그 712조가 증가했어. 50명 자산. 이거 보면 이제 돈은 진짜 찍어내는 대로 찍어지는구나. 맞아요. 몇백 조씩 없어져도 뭐 별일 없구만. 그러니까 그몇 년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그 미친 듯이 올라가기밖에 안 했죠. 이 네. 구간이 주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뭐요? 미친 듯이 돈을 찍었죠. 아, 돈을 많이 그렇죠. 찍었다. 이 상태에서 그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그 서브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는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또 이제 메타가 시작이 되면서 돈을 계속 찍었죠. 생각보다 오래 찍었습니다. 그쵸? 여기서도 돈을 엄청 찍었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얘기가 레이오 달리오 형님이 이런 얘기예요. 레이오 달리오 현금은 쓰레기다. 생각보다 모든 자산의 가치는 다 올라갔지만 현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헤지펀드의 대부 쟤는 우리 레이오 달리오 형님께서
그 현금은 쓰레기고 주식은 더 쓰레기다. 헤지펀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자금을 굴리시는 분인데 그 현금은 빠르게 구매력을 잃고 있다. 잃고 있죠. 많이 잃고 있죠. 진짜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가지고 물가 계속 올라가고 화폐 그쵸.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시중의 화폐는 엄청나게 풀리고 근데 우리 주머니에는 돈이 없을까? 그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시중에 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요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시중에는 돈을 빨아오겠다고 좀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근데 결국 우리 지갑 속에는 없죠. 이건 참 그 미스테리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현금의 구매력은 떨어졌지만 내 지갑은 더 가벼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는 동시에 주식은 더 쓰레기다라며 이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또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의 환경에서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해라. 아 현명하네. 그리고 1970년대처럼 실물자산이 더 성과를 내는 시기에 진입했다. 네. 그리고 네이로 달리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이제 버블 지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이제 과매수 구간 봤을 때 이미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 떨어졌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개미들 빠질 사람들 다 빠졌다. 이런 것도 이제 지표로 얘기를 해줬었는데 어쨌든 1970년대처럼 이제 실물자산이 더 성과를 내는 시기다. 청소년 70년대 뭐 사야 됐습니까? 아무거나 사도 다 이득 아니에요? 아, 그치. 1970년이면 다 사면 이득이지. 그만큼 이제 실물자산의 가격들이 이제 강세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실물자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좀 그렇고 에너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 분야잖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야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분야는 비트가 아닐까? 오래 했으니 그래서 그쵸, 나는 그쵸.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실물자산을 뭐 비트코인을 실물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오 달리오 형님이 비트코인 개인들이 포트폴리오로 안착돼가지고 나도 샀다. 아 드디어 이제 헤지펀드 큰 회사에서도 다 비트코인 사고 있네요 역시.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의 개인 포트폴리오의 한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하셨고 그다음에 버블이 거의 끝났다 네. 라고 얘기했었고 이제는 저점 죽기 할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도 하시면서 그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현금과 주식은 모두 쓰레기 다 버려야 되고 있고 투자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1970년대를 보냈기 때문에 진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최고의 투자라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11년간 큰 성과를 얻었다.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며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그래서 자기는 채권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와, 그 안정적인 채권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다. 그렇죠. 채권이 화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네네. 화폐의 가치가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화폐의 가치인 채권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했다. 그러면서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서 또 한번 느끼는 게 아, 역시 헤지펀드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요겁니다. 뭔가요? 지난해 12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네네. 부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욕해놓고 네네. 이제 말을 바꾸죠. 금을 대체할 수 있다. 좋다.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다. 나는 샀다. 그렇죠.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욕해놓고 다 매집해놓고 나 샀다라고 바꾸는 이런 공통적인 내용이 있긴 있네요.